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FW 시즌 대량 리뷰가 시작됐습니다. 스토커즈 대량 리뷰는 높이 PL, 노광고, 진짜 제 눈에 예쁜 제품들만 진행을 하는데요. 살짝 드래곤볼 모으기 느낌? 요즘 애들이 드래곤볼 모으기를 아나? 모르면 찾아봐! 요즘 제가 눈 빠지게 찾고 있는 아이템이 있다면 롱슬리브. 기본 무지 롱슬리브보단 추후 이너로 활용하고 단품으로도 예쁜 좀 포인트 디테일이 있는 롱슬리브들을 찾고 있습니다. 돈쓴맛 나는 롱슬리브 찾아왔으니까요. 키미픽 롱슬리브들 보러 가실까요? 후! Stalkers. 첫 번째는 후브스의 웨스턴 롱슬리브입니다. 코튼백 매트한 터치감에 탄탄한 느낌의 원단감이고 적당히 물빠진 색감으로 빈티지한 감성 한 방울. 어느 정도 중량감 있는 두께감으로 찌툭튀 걱정 안 해도 될 정도의 두께감이에요. 근데 가격은 착해. 적당히 여유로운 실루엣과 기장감으로 밑단 사이드 트여있어 심심하지 않게 단품으로 입기도 좋고 이너로도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어깨 부분 절개 라인과 등을 따라 팔까지 이어지는 라인 디테일이 웨스턴 무드 낭낭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제품 아래쪽으로는 말발굽 메탈 로고가 뽀짝하게 달려있는데 요 디테일 너무 귀여워. 총 3가지 컬러 중 웨스턴하면서도 빈티지한 느낌이 잘 느껴지는 카키와 차콜 색상 준비했는데요. 생지데님과 매칭해서 남성적인 느낌의 캐주얼룩 연출해줘서 좋고 톤 다운된 아우터와 함께 이너로 활용하면 빈티지한 감성이 잘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스토커즈. 다음은 주황 운무의 헬리넥 롱슬리브입니다. 코튼 폴리 원방으로 매트한 터치감에 야들야들한 원단감으로 니트 짜임, 골이 느껴지는 텍스처감이라 원단 자체가 예쁜 제품이에요. 오늘 준비한 제품들 중에선 두께감이 얇은 편이고 몸에 살짝 감기는 스타일이라 그레이 컬러는 찌툭튀 체크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몸을 따라 감겨주는 실루엣에 레귤러한 핏감으로 특히나 운동 좀 하신 분들이 입으면 몸매 자랑하기 너무 좋지. 근데 꼭 몸 좋은 사람이 입어야 예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 봐! 얼마나 예뻐. 굵고 얇은 세로골들이 모여 은은하게 스트라이프 티 느낌이 나서 헬리넥 디테일과 함께 포인트가 돼요. 넥라인도 재원단으로 어색하지 않게 단추 부자재 사용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통일감을 줍니다. 멜란지 그레이와 블랙 두 가지 컬러웨이로 두 컬러 모두 활용도 좋죠. 치노 팬츠에 무심하게 툭 얹어주면 감성 꾸안꾸 캐주얼 룩, 혹은 상의와 하의를 블랙으로 통일해 시크한 룩을 연출해줘도 예쁠 것 같습니다.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스토커즈. 다음은 아르반의 펄 버튼넥 와플 롱슬리브입니다. 제가 밋밋하지 않은 와플 텍스처감의 티셔츠 너무 좋아하는데요. 코튼 폴리원방 원단으로 찰랑하고 야들한 느낌. 와플지 특유의 겉은 바삭하지만 살이 닿는 안쪽은 촉촉한 겉바속촉 터치감에 오늘 보여드리는 롱슬리브 중 두께감이 적당히 얇은 편이라 쾌적하게 착용 가능합니다. 적당히 레귤러한 핏감이 헬리넥 디테일과 함께 클래식한 무드 딱 풍겨주면서 깔끔하게 목을 감싸는 넥라인과 펄 다주 디테일이 한층 더 세련된 느낌이에요. 기장감이 살짝 있는 편이라 너입을 해도 빠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 컬러웨이로 워싱감 느껴지는 블랙 컬러는 시크한 맛이 나고 베이지 컬러는 빈티지한 느낌 물씬. 근데 말이죠, 약간 베이지라기보다는 카키톤에 가까워요. 깔끔한 팬츠와 함께 입어주면 클래식한 느낌이지만 헬리넥이 살짝 편안한 무드 풍겨주고 상의와 하의를 톤온톤으로 매치해 빈티지 캐주얼 느낌도 예쁘겠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다음은 유니폼 브릿지의 스트라이프 보더 롱슬리브 티입니다. 코튼 백으로 부드러우면서 매트한 원단감이고 입었을 때 약간 각을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어느 정도 중량감이 느껴지는 두께감으로 단품으로 입어도 툭튀 걱정 노노.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핏감으로 루즈하게 툭 걸치기 좋은 실루엣입니다. 골든 스트라이프가 눈에 확 들어오면서 톤 다운된 컬러감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포인트 제품으로 활용하기 좋아요. 뒤쪽 어깨 라인 쪽 스트라이프는 세로 방향으로. 이런 작은 디테일이 은근 기본템인 요런 아이템들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활용도 좋은 블랙과 빈티지 맛 물씬 느껴지는 레드 두 컬러로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든 스트라이프, 루즈한 데님과 함께 매칭해주면 캐주얼한 느낌 확 살아나고 밀리터리 디테일 있는 팬츠와 매치해 아메카지 룩 연출해줘도 이쁠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다음은 노은의 스트라이프 럭비 셔츠입니다. 코튼백 적당히 매트하면서 부드러운 원단감에 적당히 얇은 두께감으로 단품 이너 활용도 좋을 것 같네요. 럭비 티 특유의 여유 있는 실루엣과 낭낭한 기장감으로 툭 걸치기 좋고 너입해도 쾌날 것 같아요. 얇은 스트라이프가 캐주얼한 느낌을 주지만 안에 셔츠를 받쳐 입은 듯한 카라 포인트가 이렇게 밸런스 좋게 눌러주는 요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귀여운 느낌이 들어. 가슴팍의 로고는 프린팅 아니라 자수로 들어가서 감성도 주고 그레이 컬러는 깔끔하게 화이트와 네이비로 핑크는 누리끼리한 색감의 빈티지함이 묻어나서 둘 다 너무 예뻐요. 느낌이 달라. 이런 건 데님과 매칭해서 청량한 캐주얼 느낌 주기에도 좋고 베이지 팬츠와 함께 자연스럽게 톤을 맞춰 입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Stalkers. 마지막은 애프터 프레이의 레이어드 롱슬리브 티셔츠입니다. 매장 가서 입어봤는데 저희 팀원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복 맞췄습니다. 좋다. 체크셔츠에 반팔티를 레이어드한 느낌이 나는 제품으로 반팔티 부분은 코튼백으로 약간 매트하면서 탄탄하고 팔 부분은 폴리 레온 혼방 소재의 셔츠 원단으로 야들찰랑 부드러운 원단감이에요. 적당히 얇은 두께감으로 특히 팔 부분이 되게 얇은 편이라 롱슬리브 평소에 답답하다 느끼셨던 분들도 요건 가볍게 걸치시기 좋을 겁니다. 그리고 셔츠 부분에 팔을 이렇게 롤업해서 입어주면 제가 롤업 참 좋아하는데 이게 참 매력있죠? 레이어링된 느낌이 포인트라 애프터 프레이 감성 맛보실 분들 추천드리겠습니다. 블랙 컬러는 레드 체크셔츠를 레이어드한 느낌으로 확실한 포인트를 주고 그레이 컬러는 통일감 있는 색의 체크로 부담스럽지 않은 스타일입니다. 적당히 워싱감 있는 어두운 팬츠 위에 툭 입어주면 체크가 포인트되는 힙 찍먹 스타일? 무심하게 소매 접어서 캐주얼 스타일 연출해도 예쁠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FW 시즌 첫 대량 리뷰 롱슬리브 편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다양한 스타일로 준비했기 때문에 이중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날씨처럼 기분 좋은 FW 시작 되시라고 이벤트 준비했죠.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FW 시즌 예쁜 아이템들 우르르 몰아오는 대량 리뷰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 이제 시원해지니까 no more 곁담.